예. 그 다음에 키워드인데요. 상당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겠지만 우선 여러분들하고 상관되는 문제에 있어서 주거는 사는, 매입하는 것, 사는 것, 또는 사람이 사는 곳, 이렇게 개념이 바뀌어 오는데, 인권이다. 예, 주거는 인권이다. 또, 빛이 안 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경영을 하겠다. 도시를 만들겠다. 빛이 안 나더라도.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또 사실은 예, 김수영 교수님한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안 나도 아, 도시가 기본에 충실한, 그러니까 원래 원칙의 도시로 돌아가겠다 하는 것은 저는 최근 우리 서울시가 좀 잊어버렸던 가치입니다. 그 원칙을 회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다음 질문 받기 전에 이대문 씨 박수를 한번 쳐드려요. 예, 예, 고맙습니다. 아, 시간이 얼추 10분인데, 두 시간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아, 이 정도로 질의응답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의 정무직 공무원이 이렇게 진솔하게 토론하고 진솔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 꼭 두 시간 마치시면 저희 학교 강의를 꼭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때 한번 30여 년 공직 경험을 저희 학생들과 한번 충분히 나누실 수 있고,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들으시는 말씀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편하게 완전히 학교에 들어오면서 또 여러분들 보고서 굉장히 오래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우리 김성 교수님이요, 이렇게 강한 인사 말씀을 이때 회의를 주재하시는 것을 보면 결코 인상을 찌푸리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복잡다단한 수십 가지의 종류의 의제들을 다 질문을 잘 하시거든요. 가끔은 그 변창 교수님 가끔 열을 내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아유, 정말 우리 저 훈부시장 정말 저희로서는 큰 영광이고요. 아, 저희 학생들 모두 문부시장님 통해서 진짜 자부심과 자긍심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1부 특강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 문부시장 꽃다발 받으셔야 됩니다. 해주세요.